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꽃피는 풀달력 같은 위도에 있어도 산이 높으면 더 춥고 지대가 낮으면 더 덥고 같은 산에 있어도 남쪽이 봄이 먼저 오고 북쪽이 늦어집니다. 엿이 춘추에 보면 자라는 것을 보고 자랄 것을 심고 죽는 것을 보고 죽은 것을 수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북의 위도 차이를 떠나 초목이 나거나 죽고 꽃 피거나 시드는 것을 보고 씨 뿌리고 달력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상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풀달력이라고 합니다. 쓴바귀가 살 오르고 큰 냉이가 싹틀 때 봄보리나 대마를 심고 청포입이 나면 밭갈이를 시작하고 조팝꽃 피면 조수수를 파종하고 개나리꽃 피면 모판에 볍씨를 뿌리고 장미꽃 지기 전에 목화씨 뿌리고 복사꽃 질 때 콩 심고 살구꽃 필 때 수박 심는다. 사철나무 꽃 지면 이양을 해야 하고 밤송이가 들고 멍석딸기가 익을 때 모내기를 마치고 토란싹이 틀 때는 보리를 타작하고 밤나무 잎이 피면 옥면시 뿌리고 봄배추와 함께 보리배기와 두리깨질한다. 참나무에 새순 나면 장마지고 무궁화 백일홍이 지면 백일리 서리가 내리고 진달래 필 때 장 담그고 조파꽃 필 때 조기가 산란지를 찾아 북상한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Thank you.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